자,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썰 푸는데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. 어떤 분이 약간 굉장히 고구마 같은 분이 한분 있어가지고.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, 어떤 시청자분이 있는데, 굉장히 약간 물소 같은 분 같아, 내가 보니까. 이분이 근데 자꾸 와가지고 하는 말이, 자기가 차를 아반떼를 모는데, 여친이 자꾸 꼽을 준다. 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.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차를 뽑든가. 어엿한 주제에. 여자분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, 제발. 진짜 없어 보입니다. 여자가 아니라 진짜 찐따처럼 보여. 앞으로 남자들끼리 있는 얘기 좀 대놓고 해야 돼. 너 찐따냐? 너는 차도 없잖아. 어엿한 주제에 왜 그래? 여자분들 앞으로 이렇게 얘기 나와. 그럼 길 가다가 그냥 버스 그냥 떨궈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, 이게. 아니. 자신들이 뭔데 차가 좁네 안 좁네 이게 왜 하는 거야 진짜?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이게? 왜 남자는 이런 얘기 당당히 못하는 거야? 당당해야죠. 앞으로 지금 20대 남자들 당당히 얘기합니다. 여자가 만약에 뭐 미팅 중에 차가 작다, 뭐 차가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 길 가다가 버스 정류장 보이잖아요. 세워놓고 내려. 앞으로 갈 때는 버스 타고 가. 아니면 택시 타고 가든가. 나너 운짱 아니다. 넌 차도 없잖아. 차살 돈도 없으면서 나한테 왜 그래? 이런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해야 돼, 이게.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, 여러분? 여자분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. 본인들이 뭔가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다. 착각도 자유지, 이게. 아니,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. 내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거야, 여러분? 앞으로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것도 남자들이 그런 물소 같은 마인드가 좀 버려놓은 거야, 여자들이. 여자들 생각해봐. 여자 중에 차 구입할 사람도 있습니까? 당장 가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. 저 차 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냐고. 아니, 또 경제가 안 좋은데 자기는 차 얻어 타야겠다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? 솔직히 여자분들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? 듣기 싫은 말인데 냉정하게 얘기할까요? 남자랑 데이트해서 얻어 탈차 아니면 본인도 차 구경도 못 하잖아. 평생 BMW 아니야, BMW. 버스 웨트로워킹. 버스 웨트로워킹만 주구장창 사는 사람 천지 삐까리인데. 무슨 자기네들이 차가 뭐 시트가 어떻고 안장이 어떻고 맨날 남의 차 어떻다 하다 보니까 그게 별의식이 돼버렸어요. 남의 차 어떻다는 게 자랑이야? 품평이야 자랑이냐고. 그것도 자기가 만난 남친한테.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물이다.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야.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뭐 차가 작다. 차가 옛날 차라서 별로다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런 얘기 많이 나와. 남자 입에서. 옛날 같으면 남자가, 아, 그래. 나 아직 돈 벌면 차 바꾸자. 이거잖아. 차 바꾸자는 얘기잖아. 차 바꾸고 싶으면 본인 돈 보태주세요. 님들이 벌어가지고 얼마 보태줘. 그럼 바꿀게. 그게 아니잖아. 그럼 그냥 타, 그냥. 옛날엔 남자가 그냥 뭐 보듬어주고 그래. 나중에 뭐돈좀더 벌면 뭐차 바꾸지 뭐. 뭐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런 말 나오잖아. 그러면 너 내려. 종이장에 떨궈줄게. 넌 앞으로 좀 걸어다니겠다. 그래야 차 타고 다니는 소중함을 아니까. 너 운동 좀 해야겠다. 유산소 좀 해야겠어. 아니, 그렇게 걷는 거 싫어해서 나중에 일하러 할수 있겠냐고. 너 운동 안 하잖아. 너 집구석에만 있잖아. 그러니까 운동 좀 해야지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여기서 집까지 한 20분 거리니까 좀 걸어가면 되겠네. 운동 좀 해. 왜 자꾸 앉아 있으려고 그래?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게을러지는 거 아니야. 너 같은 애도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게을러가지고. 애 낳고 직장 못 다니겠다고 직장 깨려치고 집구석에 있어가지고 맨날 과자 먹고 넷플릭스만 보고 살 쭉쭉 찐다. 그렇게 되기 싫지? 운동해 그러면. 평소에 좀 가꿔머리 좀 그려댕겨. 맨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말고. 아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돼서. 이제 이런 말 해야 돼 이런 말.
여자분 앞으로 남자 이런 말 한다니까요. 아니, 차 웃긴 게 그런 거야. 차가 작다고? 요즘 차들 다 내부 크게 나오는데. 여러분, 경차도 크게 나옵니다. 여자가 작다거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? 남자가 작다고 하면 이해돼. 어? 여자가 작다고? 그럼 여자들 모닝하고 레인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?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? 보통 모닝 레인 여자들이 많이 차지 않나? 아니, 그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냐? 좁다며. 그 좁은 차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설명 좀 해봐. 어? 아니, 모닝 스파클 레인 다 여자들이 많이 타는 차 아니야? 여자들이 보통 사회생활 때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. 왜 그 차 탈 때는 좁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? 왜 남자 차 탈 때는 좁다는 얘기가 나오고. 아니, 상식적으로 레이나 모닝이 좁습니까? 아니면 아반떼가 좁습니까? 저 아반떼 MG나 ID 타봤는데 좁다는 느낌 안 드는데요? 제가 보통 챙기는 좁다는 느낌 안 들어요. 왜 그때 자신들이 차면 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? 그럼 좁으면 살부터 빼든가 그러면. 살 빼요. 여자가 아반떼 타는데 좁다 느끼는 건 본인이 살집이 있다는 얘기야. 운동 좀 하세요, 운동. 걸어 댕기라니까. 오늘 좀 제가 매운맛이네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, 그렇잖아, 여러분. 여자가 이 차가 좁을 정도면 얼마나 본인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야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요즘 차 안 작습니다, 요즘 차. 어? 요즘 소형 SUV도 크게 나옵니다. 거기서 성인 남자 넉넉히 탈 정도로 크게 나와요. 스포티지 이런 것도 크게 나와. 셀토스도 크게 나와. 트랙스도 크게 나옵니다. 근데 뭐 여자가 키가 180 됩니까? 어? 아, 운동선수야? 뭐 이것저것 따집니까, 그냥. 아니, 지금 만약에, 지금 남친한테 이런 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남친이 본인하고 안 만나면 본인이 이런 차 얻어 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아셔야 돼. 이렇게 남자 차 얻어 타는 것도 한때일 수 있습니다, 한때. 매번 얻어 타는 게 아니야. 남자를 여자를 무조건 태워주는 게 아니라고. 무슨 이거를 뭔가 내가 권리 받는 것 마냥 대우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, 생각해. 앞으로 연애를 감수하잖아.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연애의 목적을 만나자면 태울 이유가 없어, 이게. 그럼 여자들도 이제 앞으로 누구 남자한테 뭐 이렇게 운전석에 타는 것도 옛말이 되는 거죠.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. 아니, 여자분들은 왜 남자 차를 왜 이렇게 따지냐고. 그만큼 본인이 골이 비었다는 증거인데. 어? 본인이 내가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. 난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. 나는 얘를 집안에 두고 왔습니다. 증명하는 거야. 생각해봐. 아니, 남친이 차를 좋은 거 안 보고 싶겠냐고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남친이 준준형 세단 모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. 버는 게 뻔하잖아요. 버는 게 뻔한데 지금 남자들 중에 차를 현차로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. 그럼 할부로 사야 되잖아. 할부로 사면 뭐 끝납니까? 보험료, 기름값, 그리고 세차, 연료비는 안 드나요? 본인이 차를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? 본인 뚜벅이니까. 어차피 남자가 되니까. 그런 여자가 어떻게 좋은 여자가 될 수 있냐고. 본인들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나는 걸러야 된다. 나는 절대 결혼까지 가면 안 된다. 제발 나를 걸러주세요. 이 얘기하는 건 뭐가 다르냐고. 여자분들 저런 마인드 가져가지고 앞으로 결혼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. 한 가정 안으로 살 수 있겠냐고. 여자분들 앞으로 아셔야 돼. 이제 결혼은 모든 여자가 꿈꾼다고 해서 꿈꿀 수 있는 게 아니야. 적어도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못해. 남자 차를 끌고 싶지. 근데 차가 굉장히 부담스러워. 뭐 차 끄는 게 공짜입니까? 뭐 남자라고 해서 돈을 다 많이 버나?
여자분들 왜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 모르는 거야? 앞으로 자기 입장을 생각한 여자는요, 자기 하고 싶은 걸 생각한 여자는 결혼 못해. 결혼하면 안 돼. 자기만 생각하는, 자기 뭔가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. 혼자만 생각해, 혼자. 진짜 이제 남자 바보가 아니라니까. 여자 딱 태워보고 여자가 막 차가 좋네 나쁜 거 나오자 그러면, 아, 이 사람 내가 그래도 내가 사랑한 여자니까 어떻게 내가 좋으니까 뭐 어떻게 책임지고 살아야겠다? 웃긴 소리. 아, 얘 어디다 떨궈버릴까? 아, 그냥 떨구면 안 되겠고, 저기, 아, 저 버스 정류장 저기다 떨궈가지고 앞으로는 얘는 버스 타고 가라고 해야겠네. 그리고 앞으로 딱 떨궈지면서 해야지. 넌 앞으로 버스 타고 댕기라고. 여자들은 왜 남자가 참으면 왜 자기 집까지 바래다 줘야 되고, 왜 운짱이 되어줘야 되고. 그것도 옛날 마인드, 옛날 마인드. 옛날 꼰대 마인드, 꼰대 마인드. 세상은 변하는데 왜 옛날 마인드 가지고 있냐 말이야. 항상 드라마 보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지. 생각해보세요. 남자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남자의 이제 그 자동차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여자가 과연 좋은 여자일 수 있을까? 우리 여자가 만약에 남자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. 오빠, 차에 너무 돈 쓰는 거 아니지? 차에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몰지 마. 그리고 앞으로 차 이렇게 무리해서 안 가지고 와도 돼. 버스 타도 되니까. 이렇게 걱정해주는 게 좋은 여자가 아닐까? 근데 요즘에 그런 여자가 안 보이지? 정말 좋은 여자가 안 보이는 건데, 요즘엔 진짜. 연애만은 끝날 여자가 많이 보이네. 결혼까지 못 간 여자들이. 정말 나중에 나이 먹어 결혼까지 못 가 정신 차리려나? 아, 이런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, 보면. 자신이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, 여자분들. 잘 들으세요.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니까?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결혼까지 못 가는 거야, 앞으로. 이제 국제결혼 하면서 그 외국 제자들한테 결혼시장에서 밖으로 뺏기는 겁니다. 말로 해야 설명 못 받아들이시나? 시간이 지나봐야, 내가 피부로 느껴봐야 아시려나요? 이제 우리나라 아셔야 돼, 여자분들. 이제 국내 남녀 결혼은요 점점 적어집니다. 그 말은 여자들이 결혼 희망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야. 그러면 남자들은 한국은 달볕도 생각하고 해외 눈을 돌린다니까. 지금도 국제결혼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. 말은 뭐 어떻게 돼. 여자들이 아무리 남녀 성비가 뭐 남자가 좀 많다 해도 이거 의미가 안 돼. 이거는 여자들은 국제결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. 이게 점점 떠난다고. 이런 모습 많이 보일수록, 아, 한국 여자는 답이 없구나. 한국에서 무슨 짝을 차리려고 그래. 썩은 귀상자인데. 그 여자가 그 여자인데 뭐하러 내가 시간 돈 써가면서 만나려고 하나. 해외 가면 오히려 더 어린 여자들 만날 수 있는데.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. 자꾸 이런 모습 보이면 여자의 신뢰가치가 떨어집니다.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. 제발 여기서 더 떨어지게 하지 맙시다. 아시겠죠? 자신들이 그냥 옆에 타는 입장이라면 그냥 감사합니다고 그냥 타세요. 그냥 차가 어떻고 가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